우리 집 앞에는 입구에서 현관문까지 이어지는 14개의 계단이 있습니다. 나는 언젠가부터 그 계단을 멍하니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. 오늘도 저 계단을 올라가 무사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? 얼마 전 나는 서서히 운동신경이 나게 되는 희귀한 질환을 받았습니다. 점점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될 겁니다. 서서히 몸을 좀 대화하시는데. 그 이후로 14개의 기간은 내 병세를 진단하는 척도가 됐습니다. 단숨에 뛰어오를 수 있었던 계단. 하지만 언젠가부터 난간이 자꾸 올라가야 했고 요즘은 중간에 한 번 정도 쉬어야 다시 올라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저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데 난 그 자리에 쓰러져 죽게 될 거야. 그때 알았습니다. 죽음을 기다리는 해만큼 무서운 것은 세상에 없다고. 나는 미소를 잃었고 매일매일 절망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밖에는 세찬 비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조심히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. 이런 날 다리가 말썽을 부리면 큰일인데. 불안했던 나는 몇 번이고 브레이크 페달을 확인하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. 바로 그 순간 빗길에 미끄러진 자동차가 심하게 요동쳤고 하필이면 이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다행히 차는 멈춰섰지만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운전석에 앉아있었습니다. 이 몸으로 바퀴를 갈아 낄 수도 없는데 어떡하지? 이 빌어먹을 몸뚱이. 그때 건너편 집의 현관문이 열리더니 한 소녀가 나와 나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. 얘야, 집안에 남자 어른 없니? 차 바퀴가 펑크났는데 난 다리가 아파서 바퀴를 갈 수가 없단다. 집 안으로 들어간 소녀는 잠시 후 비옷과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소녀의 뒤로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 한 명 따라 나왔습니다. 괜찮으시오? 걱정 말고 차 안에 계시게.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. 거센 빗줄기를 맞으며 소녀와 노인은 타이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. 나는 빗방울 하나 튀지 않은 차 안에 앉아있는 게 못내 미안했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도 그들은 좀처럼 타이어를 갈지 못했고 나는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바퀴 가는 거 모르는 건가?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더 흘렀고 불안함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.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할까? 그런데 그때 다 갈았어요. 이젠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. 저는 온몸이 젖은 노인의 모습에 살짝 미안해졌고 작은 답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어르신. 그런데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?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. 에이, 한 푼도 낼 필요 없어요. 제 손녀가 당신이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라고 하더군요.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쁠 뿐이에요. 서로 입장이 바뀌었다면 아마 당신도 내게 똑같이 해줬을 겁니다. 하지만 그대로 자리를 뜰 수 없어 5달러짜리 지폐를 내밀었습니다. 그럴 순 없어요. 조금만 성의 표시라도 하고 싶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인은 돈을 쳐다보지조차 않았습니다. 돈이 모자란 건가? 그때 소녀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. 할아버지는 그 돈을 볼 수 없으세요. 앞이 보이지 않으시거든요. 순간 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삶을 원망했던 내 자신이 몹시 부끄러웠고
가슴 속에서 무언가 강렬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. 장님 인구와 어린아이, 한없이 작고 나약해 보이기만 한 그들, 그들이 나를 도왔습니다.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부서 부끄러웠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밤 나는 14개의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. 몸이 조금 불편해진 거지 결국 바뀐 건 하나도 없었던 거라. 단지 지금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거야. 나를 바꾼다면 세상도 예전처럼 밝아질 거야. 나는 그래도 14개의 계단을 오릅니다. 그리고 나만의 작은 방식으로 남을 돕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. 언제나는 내가 차 안에 앉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지도 모르니까요. 예, 봉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. 아무도 미션을 보고 나서 느낌. 아, 미션을 보고 느낌. 좀 전에 디테일도 보고 봉사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봉사는 그 차악이 아닌가 해요. 제 생각에는 좀 전에 방금 앞에 계신 김영웅 감독님도 말씀하셨고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만의 자기의 행복을 찾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아들도 있지만 자기가 커가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각자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하면 나도 너를 도울 수 있고 너도 나를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, 그렇죠? 그러니까 내 입장만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그러니까. 열 가지 일 중에 몇 가지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입장을 바꿔야 될 거고요. 앞에 한 분은 어르신.